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오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차다 아직 안 돌려요. 좀 이따 돌릴 거예요. 빵아 맺혀 놓을게요. 방랑자 그럴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하 LG님 고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시나리 챔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확천이라서 될 수밖에 없어. 히사시부리 어이 어이 히사시부리 하이요. 재미있어요. 예 재밌어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일단은 스토리를 좀 돌려보면서 Ghost don't you have Tekken? I wanna play Tekken. 고아샤. 왜 다들 오랜만인 것 같지? 고시나리가 오랜만에 방송 킨 게 아닌데. 어제는 참고로 트위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 포유나 방송하다가 터져가지고 아니에요. 그럴리가요. 오랜만이죠. 그쵸. 잘 지냈어요. 자, 소리 좀 들리다가 어차피 지금 보면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봐봐요. 30개나 모았어. 내가 얼마나 이거 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15개나 모았다고. 그래서 이따가 돌릴 거예요. 음성 조교나 좀 해볼까요? 뭐 좋죠. 오 동생 덕분에 1등. 야 좋은 동생을 뒀구만. 그래서 동생 맛있는 거 사줬어요? 야, 그 정도면은 사줘야지. 동생아, 이제부터 형으로 모실게. 이제 니가 내 형이야. 뭐 이래야지, 이제. 칭찬 많이 해줌. 아, 진짜요? 왜 이쪽을 못 가지? 아이 뭔 소리예요. 고분밥 딱 꽉꽉 채워주시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겁나 돌아다니면서. 아 진짜요? 스토리 중이에요. 스토리 중. 닐루 또 만났네. 아 여행자랑 테이몬이구나. 이미 랑자가 있으니 패스. 저는 갑자기 랑자가 막 두 개가 뜨거나 세 개가 뜰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고시나리한테 일어날지 모른다고. 극장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 뭐야? 너희도 올래? 엄청 신나고 재미있을 거야. 어쩌긴요. 극장의 관례 같은 거야. 중요한 공연이 끝나면 닐루? 함께 모여서 몰루? 긴장을 푸는 거지. 연습이 박랑자 뽑아두고 안 들어간지 잘 아시죠?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근데 랑자 키울 말한 거 아무것도 안 보았는데. 극장의 지배인인 주바이르 씨는 늘 입버릇처럼 축하 파티는 축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셔. 자 출첵 감사합니다. 그 말이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아니요 전혀 안 모았죠. 그분이라고 맨날 뚱한 표정으로 있을 쿨하게 픽하고 모으려고 쿨하게 많은 축제에 참여했어. 이번 축하 파티도 축제처럼 맛있는 게 잔뜩 준비된 거야? 물론이지.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와, 선물을 진짜 더웠어요.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야.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아, 그럴 리가. 이런 게 오가는
자성은 아 그래요? 괜찮아 페이몬. 선물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헤이조 육돌함. 파티를 진짜? 좀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한 이벤트. 저는 헤이조도 나 헤이조 육돌인가? 우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헤이조 엄청 잘 나오던데. 선물이야. 헤이조 잘 나오고 향릉 잘 나오고 향릉 육돌 됐어요. 네. 왜 그래? 그러게. 아쉽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니까.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헤이조 만나서 운이 굉장히 엇기시군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 헤이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키우면은 다들 좋은 캐릭터 거 아니에요. 다 낳고 나면 극장에서 같이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 거야. 엠버라든가 케이아라든가 기본 캐릭터는 잘 안 나오네. 네. 너무 겸손하네. 페이몬이 여행자랑 내덕이라고 해줘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어. 여행자에 비하면 귀엽다 닐루. 정말 보잘 몰루. 야, 진짜 동생. 야, 진짜 형으로 모시세요 이제. 이제 형이 동생이 되는 거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우는 뭐 이미 형이지. 좋아. 아, 그럼 당장 그래도 형 하세요. 아, 판다이 형님, 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해요. 자, 저의 유일한 편 판다님 어서 와요. 나머지는 사은품이야. 왜 사은품이? 근데 다시 찾아온 채팅 참여자로 돼 있네. 사은품을 이렇게 많이 줬다고? 그런 게 어딨어? 전설 입문에 맞아요. 저도 입문은 돌려놔야지. 물건이 점점 늘어나서 양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서. 생각해보니 항상 이랬던 것 같네. 사기예요? 진짜? 원래는 쇼핑하는 중간중간에 물건을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니었다니. 내가 도와줄게. 민폐를 끼칠 수는. 나 원래 이런 거에 익숙해. 괜찮아. 다른 사람이 청소해야 되는 걸 내가 대신 청소해 적도 있고. 다른 사람 청소 도와주려다가 태워 먹어가지고 욕 먹은 적도 있어. 그래 괜찮아. 이런 거에 익숙해. 그럼 남은 것들을 마저 사고 얼른 극장으로 돌아가자. 일단 타이나이로 바꿔야지. 나의 대표 캐리 나이다 뽑으려다가 타이나리 뽑아가지고 7일 동안 원신 안 했던. 오랜만이에요 지트씨. 신선한 식자재 아직 남아있나요? 물론 주바이르 타이 나리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마요. 저는 고스의 나리라고요. 두 사람 몫을 추가해야겠네. 타시나리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여행자예요. 굉장한 모험가죠. 그치, 나는 굉장한 모험가야. 여행자의 믿음직한 가이드예요. 아이, 틀렸어! 어라? 맞췄네? 봤지? 세상에 이걸 다 알고 있다니! 드문 일인데? 닐루를 얕보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한 걸 굉장히 잘 기억하거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말이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닐까? 저는 동물 짐꾼의 입에 들어간 내 값비싼 향신료를 구해줬어. 글씨 극해인데? 네. 글씨 극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참, 시간이 없는데 얘기가 새버렸네요. 주트씨, 그러니까 준비하신 식재료가 10연 때 그냥 방랑자 뽑히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장사할 때 그다음 확천에서 다른 거 뽑고 물량이 몇 개 많고 적은 건 다반사니까. 폰타인 나오면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왔나 본데 타치는 아 풀이 나올 때까지 존버할게. 오케이. 저 존버 좋아해요. 잘됐다. 지트씨 또 타치는 만드신 거예요? 물케가 사기를 아 진짜요? 케이크처럼 오케이 오케이 음식이야. 지트씨는 특제 향신료까지 뿌려주셔. 향이 어찌나 그윽하고 오묘한지. 주트씨 주변에 몰려있는 아이들은 출첵하고 튀는 딸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따라온 거야. 아이만 있는 건 아니야. 너도 아이들이랑 같이 자주 오잖아. 아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느낌뿐이었다고 한다. 우리 제법 비슷한걸? 괜찮아. 맛있는 건 무조건 인정이지. 가서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줘.
왠지 전투가 없는 미션일 것 같아. 전설 임무일 것 같아. 새콤함과 달콤함이 기막히게 어우러져 한 단계 깊은 맛을 내다니 다이 천하 제일의 맛이야.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거였지. 극장 손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당연히 맛은 보장하지. 야, 주트. 만들어서 포장까지 내가 NPC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거는 척두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분홍각 스트라이크. 상관없어. 하나건 두 개건 어차피 만드는 건 똑같아. 재고를 비워줘서 난 오히려 좋은걸? 넣어둬. 식사가 끝난 뒤에 돈 얘기하는 건 손님을 등쳐먹는 거야. 난 그렇게 장사할 맞아. 생각 없다. 맞아.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식자재. 포장한 음식도 잘 챙기고. 딴 걸 기억하세요.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주 들러줘. 기억이 잘 안 나. 데이몬, 사은품이 왜 그렇게... 군옥과 스트라이크. 닐루, 마침 잘 왔네. 전에 주문한 원단이 모두 도착했어. 이번에도 안 가져가면. 근데 NPC들이 잘생겼다. 치울지도 몰라. 꾸미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잘생겼으니까 꾸미게 되면은 얘네들도 그런 거 안 먹잖아요. 막 1성, 2성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NPC를 1성, 2성으로 들으면 좋았을까? 동물 짐꾼이야? 아, 그 사건 기억났어. 근데 문제는 아프신인데 이름이 아프신데 어디 아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6개월 수입을 통째로 날릴 뻔했지. 방송이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입에 문 걸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아프다 뜻이야. 아프다 뜻이요? 아 진짜요? 줄 알았다니까. 백관자. 정말 아무거나 다 잘 먹는구나. 이름 진짜 대충 지었다. 응. 무슨 뜻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동물 짐꾼은 배고파서 그런다기보다는 뭘 씹는 걸 좋아해서 그래. 방금 말한 원단은 최고급 원단이라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 자, 몇 분 계십니까? 멀쩡하지. 좀 더 모이면은 할까? 해본 것처럼 말하네. 진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아, 자랑할 거예요. 그건 네. 사고였지만. 그거 나 쇼츠 영상으로도 올릴 거고. 내가 일부러 실험용 뭐냐 저기 그 없잖아.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올릴 거고 다 하네. 올릴 거예요.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 두 개 사면 20% 할인해 줄게. 20%라.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때? 안 돼요, 아프신 씨. 페이몬한테는 그런 수법 쓰지 마세요. 벌써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제목 누가 랑자 뽑음. 오케이. 뭐, 오케이, 제목까지 정해졌다. 그렇게 확신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건 아니지만 아프신 씨는 말주변이 워낙 좋아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게 되거든. 안 뽑으신 거지. 못 뽑으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크님. 그 의미 있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지 마. 닐루는 말로만 혼났지. 난 대놓고 욕 먹었다고. 이 아이는 상품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내 신조거든. 이것 덕분에 막 장사 시작했을 때 매출이 짭짤하게 기원이 나왔지. 기원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아 진짜요? 닐루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보기 드문 사자를 있어. 포기하고 지금 뽑는 내가 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었거든. 물건을 팔고 닐루가 기뻐하는 걸 볼 땐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지.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뒤로 깨달았어. 이야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장사는 물건만 판다고 다가 운이 안 좋으니까 문제지.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 다 친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네 저는 랑자가 더 좋아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랑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 고객 입장에선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지. 이제 와서 새로 구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야. 아니면 닐루, 네가 가져가는 건 어때? 어? 어이, 공짜로 받을 순 없죠. 그러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될까? 어? 그러면서 이제 닐루가 하는 말 어디 아프신가요? 보관, 운송 하나하나 아프시냐는 말 뭘로? 하루라도 빨리 치는 게 상책이지. 그랬군요. 그럼 정가에 이런 재미없는 거 다 때려치워야 되는데 이거. 잘 안 팔리는 것들이라니까. 돈까지 받으면 또 이야기로 판매한 꼴밖에 더 되나? 그냥 가져가. 정신경 쓰이면 극장 티켓이나 몇 장 선물로 줘. 아 참, 너희들도 좀 가져가. 모험가들도 재료가 많이 필요할 테니. 이야.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야, 어서 가져가. 불량식품 어떤 거? 이거 보면 골치 아프던 참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직 한 군데 남았는데 물건이 좀
닐루! 잘 왔어. 바드씨가 너희 소품을 페이몬 있지 뭐야? 뼈다귀 모양의 차이단 맛이 나는 거 있어요. 어? 이 소품을 통해 뭐예요? 새로운 작품이 그게? 무슨 내용일지 처음 들어보는데. 젤리예요, 젤리? 괜히 그랬다간 기대감만 떨어진다고요. 안 그래? 맞아요. 정식 공연을 기대해 주세요. 정식 공연을 기대해 주세요. 화신 탄신 축제에 왔었지? 어, 왜 저 다들 나가신 거 같지? 네. 오늘 축하 파티에도 참석할 거예요. 진짜 좀 모여서 그거 돌리려고 했더니만. 시끌벅적 하겠네. 난 아직 바드 씨랑 상의 중이거든. 저녁에 우리도 보러 갈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리카르 씨와 네가르 언니도 분명 두 분과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작은 선물도 준비해뒀는데 내가 씌워줄게. 화환이야. 축하 파티니까 이런 거 정도는 써줘야지. 우와, 그러니까요. 아, 진짜 예쁘다.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사실 거의 파드 씨가 만들었어. 반전이지. 손재주가 많이 늦었다니까. 전 채팅도 아닌가요?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반전이긴 하네. 힘쓰는 일 한다고 화환 같은 걸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엘링크님, 박난사 형은 탐험, 범접 불과, 비경, 몸몰이도 안 되지만 딜은 괜찮. 아.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자, 손님들도 머리에 맞는 사이즈로 골라서 써봐. 오, 야, 여자애 같다. 아,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 그런 거 밖에 나가서 울리면서 돌아다녀 봐. 예쁘다. 그렇게 밖에 나가셔 우시면서 돌아다녀봐. 걱정해, 너 같은 신기한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 이히히 하면서 웃고, 예. 웃고 다녀봐. 기분이 묘한데? 됐어, 용서해줄게. 참, 짐이 많던데 내가 옮기는 걸 도와줄게. 내가 옮기는 걸 도와줄게. 방금 출신이라 뭐 옮기는 건 자신이 있거든. 오, 멋진데. 어서 도와줘. 아이, 전문가가 왔잖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파하드 씨. 그래도 새로운 작품에 관해서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하. 이번에는 저도 주발리스를 네 가지가 없다. 그건 인정. 근데 네 가지 없을만하지. 그렇게 티를 내시니까 닐루도 알아버렸잖아요. 시끄러워. 뭐 알았어. 나도 주바이르시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호상의 물건까지 합치면 우리 모두 조금씩은 다 옮겨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나라도 한 번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페이몬은 옮기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옮길게요. 이래봬도 저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 야, 페이몬 진짜 완전 안 좋은 애잖아. 중요하거든요. 아니. 아니야. 얘는 걷지도 않고 날아다니는데. 페이몬이 상태가 좀 이상한데? 염차. 못 날겠어. 으아, 물량이 넘치는구만. 이번 축제 정말 기대되는 걸? 이번 축제 고마워요, 기대되는 걸? 파드 씨. 고마워, 전화장사. 응, 나중에 두 배로 먹어야겠어. 두 배로 먹어야겠다. 그럼 이만 가볼게. 잘들 있어. 이만 가볼게. 잘들 있어. 야, 쿨한데. 안녕히 나도 가세요. 저런 쿨한 스킬머가 되고 싶다. 파하드씨가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고생할 뻔했어. 응, 모두 여기에 모여서 일하는 거잖아. 아, 한마디로 방랑자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아. 동물기보다는 서로 도와준다는 느낌이 더 강해. 우와, 늘 이렇게 많이 받으면 생활엔 지장 없겠어.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받고 싶다.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에 대한 관심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파루잔? 아, 파루잔이 있나 내가? 그런데 나중엔 아프신 씨의 말처럼 내가 물건을 가져가. 파루잔 안 뽑은 것 같은데. 도움이 되고 돈을 아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 잘못 산 물건이나 노엘 쓰면 안 돼요? 노엘도 보호막 있잖아. 어떻게든 내보내야만 네.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거든. 노엘. 그러니까 괜찮아. 기사 복사라고 했는데 기사단이 아니라는 게 충격이었어. 그렇구나. 일리 있는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레일라, 레일란 있는데 사소한 것들은 따지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쓰지 마. 자, 이제 이 물건들을 지바이루 씨에게 가져다 준 다음 어플돌임 준비를 해야겠어. 너희는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기 사는 친구들을 알아가는 것도 좋을 거야. 걱정 마, 지바이루 씨는 굉장한 분이니까. 너희는 손님이니 축하 파티를 즐길 준비만 안 키우셨구만. 우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안녕, 반가워. 아, 신입이구나. 별로 신입이구나. 똑똑해 보이지는 않네. 페이몬이 페이몬이 똑똑하지 않긴 하지. 그리고 넌 평범하진 않군.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지? 아, 궁금해서 그래.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특별히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생각이네. 그래도 얼추 비슷해. 예술이란 창조로 만들어진 가공품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원일까? 난 후자라고 생각해. 못 알아듣겠어. 난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어. 가끔은 저들을 도와 대사를 쓰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해. 까마귀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하게 되면 보는 의미가 사라지잖아. 극장의 존재, 라이덴 스토커? 밀루의 존재, 사람의 존재 모든 것이 다 예술이라고. 한쪽 눈 가리네 말하는 건가? 그거 나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피슬 아니에요? 피슬? 그게 우리랑 무슨 아닌가? 상관인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너희들은 예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아, 피슬 말고? 피슬도 살아? 질문이 많이 어려웠나 보네. 난 영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너희같이 무대 위 그리고 무대 자, 아래 있는 사람들 인원이 안 모이면은 네. 예술은 바로 한 9시 한 40분 정도의 가차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지금 밀고 있으니까. 이름이 아니야야. 안녕 아니야. 아, 이나야구나. 너희 누구야? 무대 아니야라고 읽었네. 안 돼. 그렇구나. 미안해. 너무 오버했지. 아니야. 난 그게 소품을 만들어야 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거 자수야? 이나야예요. 아니, 이나야. 이니아가 아니고 이나야. 네. 이건 소품이야. 천의 일종인데 공연에 쓰여. 아무튼 그냥 평범한 천이야. 미안해. 소품 만들어야 해서 집중 좀 할게. 뭐지? 이상한 사람이야. 소품 만드는데 뭘 저렇게 우물쭈물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됐어. 신경 쓰지 말자. 그거를 왜 본인 앞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페이몬이 나쁜 녀석. 아니 본인이 앞에 있는데 그걸 대놓고 크게 얘기하면은. 안녕. 아까 닐루랑 같이 집 나르는 거 봤어. 너희도 축하 파티에 참석하러 온 거지? 응, 맞아. 난 리카리아. 네가레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소품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어. 가끔은 청소 같은 잡무도 하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극장에서 뛰노는 애들은 내 아들 딸인 소린이랑 에베야. 너희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네. 이런 파티가 있을 때면 늘 저렇게 신나나 봐. 맞아. 정말 귀여워요. 여기 사람들 모두 우리에게 잘해주셔. 소리 같아요. 직업도 있고 월급도 제때 받고 닐루와 사람들이 아이들과도 자주 놀아주고 있지. 지금 난 정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 옛날에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저장 공간 없어요. 옛날에 남편과 나는 모험가였어. 하지만 어느 날 512기가 저기 그거 하나 샷시죠. 물질적인 외장하드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론 그저 살기 위해 살았을 뿐이었어. 근데 운 좋게 주바이르 씨가 날 도와줬어. 이곳은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면서 또 너그러워. 슬픈 일을 떠올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너희도 신경 쓰지 마.
파티가 시작되면 수영 속도 빨라지는 캥이 나올라나? 그러지 않을까요? 물 캐릭 중에서 좀 괜찮은 애가 나오지 않을까? 저기 닐루가 돌아왔어. 닐루 몰루. 오래 기다렸지? 축하 파티 준비가 끝났어. 야 벌써?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들 모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대찌님 고안녕하세요. 고마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제 좀 있으면 가차를 돌릴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은 배가 무채 아프실 거예요. 준비할 걸 그랬어. 화장실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품 당첨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아무래도 그냥 관두는 게 좋겠어. 결과물이 영 만족스럽지 않아. 누가 좋아해 줄지나 모르겠네. 그런 생각 다 떴으면 좋겠다. 다 떴으면 야란 행추 세트로 그냥 다 떴으면 좋겠다. 넌 이런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상코노미야 코코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떴잖아요. 그래도 적응이 안 돼. 걱정 말래두. 우선 너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줘. 4.0에 종료 나온다는데 여기엔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치? 예스. 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겠네. 자, 모두 주목. 이나야가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한대요. 잠깐만. 닐루 개화의 사기, 행추 자성인데 완전 사기, 야란 괜찮은 사기, 개 코코미 힐러 물구착 바바라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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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라가 아이돌이에요? 팀워크하고 아야토 편의성 차근차근 아이돌이 뭐가 좋아? 네. 아 성당 아이돌? 우리가 열심히 성당 아이돌 헛수고가 되어버리잖아. 뭔가 아이돌을 하길래 뭔가 있어. 정말 선물로 줘도 될까? 어 그냥 이뻐요. 그렇긴 하지. 아까 소품 만든다고 했던 게 오늘 파티에 쓸 선물을 준비했던 건가 봐. 응. 아직 이 분위기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했나 봐. 자 그럼 50만 한 분들 다 오셨으니까 가차를 돌려볼까요? 끝나고 나서? 좋아요. 전에 이나야가 우리 모두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이거 다 읽고 나서 바로 가차 돌리겠습니다. 선물? 처음 받아봐. 쉿. 너희가 떠들면 이나야가 더 긴장하잖니.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더 자신있게 해봐. 힘내. 아니야. 쉐이크 주바이라 안에 있나? 쉐이크 주바이라 아카데미아에 긴급 공지를 전달하니 파티는 잠시 멈춰주길 바란다. 왜 저렇게 무섭게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뭐야 연극 아니었어? 네. 아카데미아의 명령을 장기적으로 위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극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어 뭐야 왜 갑자기. 당신은 책임자로서 30일 이내에 영업 중지 및 인원 해산을 이행한 후 아카데미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죠? 경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 꼬마 아가씨. 그러게 고시나리 방송 때에요. 같은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랬으면 적어도 그런 참사는 안 일어났잖아. 30일 안엔 도저히 안 됩니다. 고객과 직원에게 대체 어떻게 일을 한 말씀이십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군. 그 점을 잘 아는 양반이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지 반성이나 하시오. 철거? 갑자기 왜 철거한다는 거야? 아카데미아는 애초부터 우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 우리 공연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 에이. 아카데미아가 우리를 찾아온 건 처음이 아니야. 올 때마다 공연 수준을 높이고 지혜에 관한 연극을 하라고 강요했지. 하지만 우리 관객은 아카데미아가 아니야. 스토리를 안 미시니까 그런 거예요. 스토리를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난해한 내용이나 일상에서 벗어난 내용을 공연하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겠지. 내용을 바꾸면 생계 유지도 어려워질 거고 우리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맞아. 극장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니까. 아카데미아의 주장은 순 억지야.
어른의 세계는 다 그렇지 않단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설명을 또 하고 싶지 않군.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것저것 따질 시간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지만 우리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인 공보라니 제도 규범에 어긋납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미 충분히 고지한 바가 있다. 그만하세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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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둘이 가족이었어? 아카데미아라니 웃기지도 않지. 그냥 여기가 당신 마음에 안 들어서 아카데미아를 핑계삼아 우리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였구만. 아버지가 여길 철거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제가. 당신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뿐이다. 네가 어디 있든 뭘 하든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단 말이다. 아유... 더 이상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을 테니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결국에는 극장이 안 사라지게끔 하는 게 목표구만. 유원 선수의 업무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구나. 너무해요. 어떻게 항상 저럴 수가 있죠? 분위기가 가라앉아버렸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정리하고 돌아가 보도록 해. 내일 내가 가서 얘기 좀 해볼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가장 번거롭다니까. 맞아요, 가능해요. 고시나리가 가능한 걸 딱 보여드리고 우리 원니님이 가능하신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봤으니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랑자를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확천이잖아요. 확천이긴 한데 이왕이면 확천 뜨기 전에 바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확천 끝나기 전에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 봐봐요.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됐죠? 74. 그러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단차 하세요. 아, 단차 하면 되는 거예요? 시변하지 마요. 아, 단차로? 오케이, 오케이. 좋지. 단차면 나야 좋지. 향고노미아도 같이 뽑자. 네. 자, 일단은 무조건 뽑힌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측. 일단은 한 번만 돌려볼게요. 어차피 나 또, 어차피 30개 바로 만들 수 있어. 제발, 제발. 코코미 할 거면 10연고? 뭔 소리예요? 그 10연을 돌리란 얘기예요? 1연을 돌리란 얘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시나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기원 1회를 돌리는 게, 단차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까? 10회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까? 단차죠? 오케이. 효율적으로 가겠습니다. 단차에 랑자를 뽑을 사람이 있다? 는 안 나왔고, 네. 나 단차로 됐기 때문에 한 3회까지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 남았어요, 이제. 야, 색깔이 진짜 안 바뀐다. 아유, 왜 안 바뀌는 거야? 얘 누구야? 파루잔 나왔다. 와! 파루차 갔다. 와, 파루잔 나왔다. 코코미를 왜 뽑아? 뭔 소리예요? 코코미 댕가트 말 이쁘게 예측. 일단은 자성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무도 뽑지 않으셨으니까 삭제를 그냥 할게요. 포인트 다시 반환해 드릴게요. 다시 예측 시작해서 5성 픽 가능 당연하지 절대 안돼. 지금 3번을 돌렸기 때문에 74에서 77로 늘어났습니다. 3번 돌려서 나오면은 되구요. 3번 돌려서 나올지 안 나올지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스네에게 운이 없는 거 어떡해. 아 그런가? 그럼 그러고. 왜요 천마룡님? 이제 저는 방랑자가 제 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꼬꼼히 좋다고 하길래 그냥 꼬꼼히 좋다고 하길래 뽑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네 기나긴 방황. 뽑기 최고 그쵸. 자 과연 확천이 될 수 있을지. 카자가 됐어요. 이미 지나간 버스는 잡지 않습니다. 자 세 번 돌립니다. 세 번 돌려서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이제 나올 때 됐어! 나왔다! 근데 확천이 아니잖아. 확천이 아닌데 제 방랑자 뽑힌 거 아니에요? 확천이었나? 네. 원인... 확천 맞아요? 야 바로 당연하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이분.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어떡해. 자 일단은 네 일단은 방랑자를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제가 이제 이걸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거나 한번 해볼까요? 기원 이거 15개나 있는데 네 콘타인 존버 이것도 꽤 많이 됐어요. 5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15, 7. 이것도 거의 확천, 확천, 반천인가? 확천인가? 66. 예, 66. 아. 오케이 이거는 10연으로 가겠습니다. 비비디바디비두부 비비디바비디부. 설마 치치가 뜨겠습니까? 오성이 나와도 치치는 안 돼. 치치는 다음에 네 오성이 나와도 치치는 다음에 오성이 나와도 치치는 다음에 예. 각성 뜨면 좋긴 한데 각성 뜨겠다면은 각성 뜨겠네. 그냥 다 떠라 치치 빼고. 치치만 안 나면 돼. 네 타이나이 나와라. 타이나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조용해요. 다이로크라니 지금 다이루크라니. 물론 다이루크가 나쁘진 않아. 그럴리가. 천공의 대검이 나오겠어요. 자 10연 돌립니다. 10연 돌립니다.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치치 빼고 치치 담에 치치 담에 금색 끈 안 뜨네. 자 일단 안 떴습니다. 네
아직 다섯 번이나 남았다는 거. 예, 아직 다섯 번이나 남았다는 거. 일단은 이거는 예측은 절대 안돼가 됐고, 다섯 번 더 돌려서 우성픽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치치가 나오려고, 설마 치치 나오려고. 안돼, 치치가 귀엽긴 해. 성능이 너무 안좋아서 그렇지. 모나뜸이드. 아 진짜요? 오케이, 이 둘 다 이득 봤으면 좋겠다. 치치 귀여워요. 그리고 치치 귀여운 거 말고 다른 거. 네, 다른 걸 대봐요. 다른 걸. 아 치치 6도라면 부활시켜줌. 치치 누가 아 치치, 예, 치치 6도라면 부활시켜줌. 치치 6도라면 야, 근데 치치 6도라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발 바바라 씨인데. 바바라 씨 나왔네요. 자, 5연속 돌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안 바뀌었고요. 두 번째. 떤다. 뜬다. 안 뜨고. 제발.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떴다. 제발. 치치만 아니면 돼. 다음에. 뭐야 이거 또. 아모씨 화는 뭐야? 아. 무기 떴어. 아. 근데 좋은 거예요? 아, 이득이에요? 아. 아모씨, 어, 좋은 거예요? 어, 몰랐는데. 예. 어, 감흥 없어. 젠장. 감흥 언젠간 나오겠지. 난 한 김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어차피 안 나오겠지만. 젠장. 어쨌든 5성은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지가 떴습니다. 애초에 절대 안 돼가 안 떴구만. 자, 예측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돌려놓고 또 모을까요? 어차피 저 현질해가지고 많이 모으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랑자로? 랑자로 돌려? 오케이. 이번엔 10연으로 두 번 돌리고 6연으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금방 모아. 스토리 보면 나도 스토리 많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천이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돌. 죄송합니다. 아이돌. 예, 아이돌. 예, 돌 플러스 아이가 바뀐 거예요. 네. 돌 플러스 아이가 바뀐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네. 아이돌이 그 아이돌이 아니에요. 예. 바꿔서, 예, 돌 플러스 아이를 바꾼 거예요. 네. 아이 엠 돌. 아, 바바라도 육돌도 부활 기능 있네. 그럼 부활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풀피로 부활 되는 거예요? 아모스 타이나리 주셈. 아, 나쁘지 않음. 아, 진짜요? 오케이. 자, 이러고 또 뜨면 대박이겠다. 설마 또 뜨겠어. 이번에는 아마 87-8로 하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하지 않으실까. 이번에 뜨면은. 아, 치치육돌이 다인모드. 아, 떠라. 금색으로 그냥 떠버려. 아예 안 뜨네. 어, 얜 뭐야? 로자리아는 누구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쁘긴 한데,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아, 치와 뻥튀기 해주는 애. 아, 뭐야, 이제 얻은 거예요? 네, 이제 얻었어요. 자, 근데 나 지금 하면은 10연을 두 번이나 더 돌릴 수 있어. 왜냐면 또 바꾸면 되거든. 비비디바비디뿌. 비비디바비디뿌. 자, 랑자 한번 더 떠라. 그냥 랑자 한번 더 뜨자. 예, 랑자 한번 더 뜨자. 야, 한번 떴는데 두 번 안 확천이 아니고도 뜰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 엄지님께서 희망을 갖고 다시 원신을 제대로 하시지. 아, 식재 줬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I can do it. 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시 나눌 거예요. 뭔 소리예요? 와야죠. 운명이잖아요. 어, 웨스트 페르시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카즈아 25. 와, 부럽다. 댕 부럽다 진짜. 이미 랑자가 뽑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확천이라서 뜬 거고, 현재까지는 현질은 딱 그것만 할 거예요. 저기 매일마다 받는 거, 출석 체크하면 받는 거, 그것만 할 거라서. 제발 색깔만 바뀌어줘. 제발 색깔, 색깔, 색깔. 에이, 얜 뭐야? 파루잔 떴다! 파루잔 뽑았다! 나올 캐릭터 나왔다. 야, 야, 파루잔 떴다. 야, 아까 파루잔, 야, 파루잔 괜찮다고 했는데. 야, 뭐지? 야, 파루잔도 나왔어. 육돌이사 게임 진짜요? 야, 파루잔도 나왔는데? 일단은 5성은까지는 아니지만 파루잔 나온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10연 한번 더 돌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상점 교환해가지고 더스트로 아마 살 수 있어. 3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석으로 하나 살 수 있어. 어? 못 사네? 상세 결정이 없는걸? 뭐야, 6개를 더 모아야 되잖아. 9개! 아, 나 아쉽다. 어떻게 못 모으나? 이거 보물 상자 얻으면 얻을 수 있지 않나? 네. 미션 고고싱. 네, 교환 다 했죠. 기다려봐요. 오케이. 아, 하긴 이벤트 하나도 안 했다.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이거 하자. 예, 남아있어요. 오케이, 좋아.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고고고! 렛츠 고! 안녕? 왜 내 스킬에 해파리가 있지? 이건 어때? 로지리아. 오, 로지리아 나쁘지 않은데? 두려움에 떨어라. 오, 로지리아 나쁘지 않은데? 미안. 로지리아 나쁘지 않아. 절대 제가 뽑아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거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되나? 길게 눌러도 뭐 없구나.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즉시 성급 빗줄기를 그리기 어려운 것. 로지리아 좋은데요? 네, 로지리아 안 좋다고. 로지리아와 우승 사람 누구예요? 로 자예요? 아, 자예요? 죄송해요. 도전 성공. 와, 얻었다. 이제 가서 얻어주고 바로 10연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근데 로지리아가 더 편하지 않아요? 이름이 개명해라. 점 하나 빼면 된다. 개명해라. 자, 일단 받고. 일단은 이제 해편했으니까 받고.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랑자야, 너 사랑한다.
됐어요. 이제 10연 한번 더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딱 10연. 네, 로지리아랑 8초합니다. 왜요? 자, 5성 픽 가능. 아, 그냥 떴으면 좋겠다. 파루잔이 뜰 것인가? 설마 파루잔이 또 뜨겠어요. 랑자 하나 더 떴으면 좋겠다. 그냥 랑자 한 번만 더 떴으면 좋겠다. 방송각 좀 뽑자. 이끄죠. 레알 갈 듯. 설마. 일단은 확천으로 랑자는 떴고. 먹는 인형임. 몰라요. 그냥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발 제대로 한번 뜨자. 알았지? 랑자야 알겠지? 고스나리 말 알겠지? 방송각을 뽑아줘야 돼. 랑자야 알겠어? 알겠지? 금색이 나와야 돼. 절대 보라색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난 얘기했다. 랑자야 금색 에이. 아, 로자리아 또 나왔다. 와 로자리아 또 나왔다. 젠장. 아, 젠장. 이걸로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절대 안 돼. 됐고, 가서 파루잔, 랑자 레벨업 좀 해주고요. 눈에서 돌파 재료가 없기 때문에 돌파가 안 돼요. 안 모았거든. 이거, 아, 야외 채집. 이거 도와주실 분. 잠깐만, 파루잔도 레벨업 하자 하는 김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랑자를 일단은 레벨업 시켜야 되니까 로자리아도 일단 올려는 놓을까? 로자리아 아까 보니까 좋긴 좋았는데. 네, 잠깐만, 아까 이거 얻었나 내가? 얻었구나. 그 다음에 얻었고, 아, 빙결 파티 없으면 힘 못 쓰는 애가. 아, 진짜요? 나쁘지 않구만. 여기서 내가 조합을 다시 한번 새로 꾸미면 되는구만. 조합을 새로 꾸미자. 일단 랑자 너를 선택하고, 일단 어차피 지금 당장은 쓸래 캐릭. 나 파루자는 무조건 넣으라고 했으니까 파루자. 역시 선배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누구 넣을까요? 뚜뚜뚜뚜뚜뚜뚜. 누굴 넣어야 될까? 레일라? 얘가 레일라구나. 하, 머리를 비우고 베넷. 밖에서 기분 전환해야겠어요. 베넷이 누구지? 베넷이 없는데?
설탕이나 넣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근데 다 바람 타입인데 레일라 빼곤 다 바람 예 바람 타입인데 바람 타입이 다 바람 타입은 아니잖아요. 한 명은 그래도 속성 있는 캐릭터 넣는 게 낫지 않나? 아 몰라. 나중에 내가 인터넷 찾아봐서 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일단은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비행진급으로 얻을 거 없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스토리 한 번만 더 보고 초대해서 이제 랑자 저기 즐거운 축하 그 재료 모아 주실 분 그 사람 말 들어보니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 그들 수메르에서 지혜는 왜요? 아주 숭고한 존재. 나이다 방랑자. 네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극장을 철거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가출한 이나야를 내가 주바이르 극장으로 데리고 왔거든. 아 나이다 방랑자 따로 써야 돼. 젠장. 난 좋은 건 줄 알았더니만 가족과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폭발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저도 베넷 없음. 이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아카데미아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맞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강경하게 힘으로 대항하자. 무서울 것 없잖아. 아 그래요? 반이 바람이에요? 아 맞네. 나도 방법을 생각해볼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온종일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하니까. 어쩌지? 정말 어쩌면 좋지? 공연을 중단한 척하고 몰래 다른 곳에서 공연하는 건 어때? 야, 페이몬 치고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아니면 손님 중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찾는 건 다 어려울 것 같네. 변론? 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하긴. 어, 맞아! 이나연의 아빠한테 아카데미아의 관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극장을 철거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구나. 변론을 통해서 그를 이기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중에서 말로 학자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 나?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난 말싸움 같은 건 정말 못한단 말이야. 말싸움 같은 건 정말 못한단 말이야. 난 못해.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걸 봐선 정말 이곳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 난 극장이 나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무이한 의미가 되는 건 사실이야. 맞아. 하지만 내가 그 막중한 책임을 줄 수 있을까? 방랑자 카즈야 나이다 다이루크 타이나리 끝. 준비만 잘하면 자신감. 다이루크 가운데 다이루크가 굉장히 좋은 고마워. 캐릭터 아닙니까? 좋아, 결정했어. 잘 못할지도 모르지만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 좋아, 같이 힘내자. 그럼 일단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을 알려주자. 과거일 티어. 아하. 됐다, 모았다, 끝. 13개 있네. 야 잘 따라와. 아 맞다, 나 지금 이 스토리를 할 때가 아닌데 얼른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해보겠다면 말리진 않을게. 어차피 지금보다 나이다 이돌. 와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샤리프 씨는 저는 향능풀덜 그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단순함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부족한 점이잖아요. 의외로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전 동의합니다. 듣기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라니 정말 연극 같아요.
그야 연극이니까 그렇고 현실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조용히 하세요. 없죠. 헤이저는 키우지도 않는데. 릴루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극장이 철거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단 훨씬 낫죠. 아 오늘 방송은 다 했다. 아카데미아 사람들. 야 랑자 나왔으니까 뭐. 보여주자고요. 오 진짜요? 고마워요. 오 모두 이렇게 진짜요? 근데 잘 키우면이네. 찬물 끼얹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는 아주 까다로운 상대가 될 거예요. 맞아요. 하는 것도 많고 논리적이고 정의의 철퇴를 때려주면 그런 상대를 변론으로 뭐냐, 이긴다는 건 이세카이로 보내버리면 안 될까요? 릴루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는 건 릴루 아니에요? 오 엘링크님 빨리 쓰셨네요. 미나야. 미안해요. 제가 분위기를 망쳤네요. 분위기를 망쳤네요. 전 억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릴루가 불가능한 일을 위해 애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요. 맞아. 왜 벌써 그렇게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는 야인 거야? 야인 서버도 와서 블루 쳐 털 거임. 안 돼요. 고스나리 도와주셔야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지. 그래도 난 시도해 보고 싶어. 그냥 이대로 주바이르 극장과 헤어지면 분명 후회할 테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야.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모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제 거예요, 제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원진 재밌겠다. 같이 하실래요, 판다님?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는. 저의 유일한 편, 판다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스나리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정말 분하고 이런... 화도 많이 나. 그럼 우리가 변론할 계획이라는 걸 아버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거지? 응, 그럼. 그럼 부탁해. 난 변론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자신이 없거든. 하지만 결심했으니 열심히 준비할 거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서 모두 말하겠어. 혼자서는 너희 아버지를 이길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또 모르는 일이잖아? 응. 일루 누나 말이 맞아요! 같이 나쁜 사람을 무찔러요! 정의는 승리한다! 맞아. 고스나리가 정의다. 좋겠다.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겠다. 우린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맞아. 죽이러 가는 거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정말 훌륭해. 스토리를 바꿔버리기. 너무 큰 소리 쳤나 싶기도 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초대를 받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토리는 제가 따로 밀 거고. 어서 준비하자. 일단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봐야겠어. 월드랩 모험 등급 50, 월드 레벨 5. 일부러 제가 그거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저기 그거 뭐냐 안 하고 있어. 돌파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지금이 딱 적당해요. 지금 저한테는. 응, 가서 의견을 모아보자. 들어오세요. 30분 타이머 설정해야 되나? 그냥 알아서 30분 정도 되면 나가세요. 네. 랑자가 얼마나 좋은지 시험이나 한번 해주시죠. 네, 멘티스님 한번 실험해봐요. 자 재료. 네 재료. 저도 네, 저도 저 모아야 돼.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멘티스님 네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네, 썼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안 키워요? 그러니까 저 모아줄게요. 오 좋잖아 이렇게. 자라오라 반정이지? 속세를 내려볼지니. 분노의 바람. 좋아요. 이제 우리 모아보도록 할까요? 랑자 어디 있어요? 따라가야지. 그리고 나이다로 바꿔야겠다. 나이다가 재료 모으기에는 가장 좋으니까. 됐어. 이해해도 그래도 꽤 모았어. 나이다예요.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린다고요. 자 어디 있어요? 어떤 건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나도 랑자로 바꾸면 되겠네. 잠깐만. 나도 어차피 랑자로 바꿔서 가면 되는 거잖아. 기다려봐요. 근데 나 왜 안 바뀌냐? 내가 싸우진 못하지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길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었어? 사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영전 사진이라니 진짜 죽은 거 같잖아. 한번 써보자. 분노의 바람!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랑자인데 지금 벽 타고 앉아 있죠? 어떻게 날아? 하고 이건가? 내려볼지니 바람질. 아 잠깐. 끼지 못하네. 왜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분노의 바람. 아 한 번만 눌러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대시 꾹 누를게. 아 대시를 꾹 눌러야 돼요.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고. 아하 오케이. 처음 써봐서 잘 몰라요. 분노의 바람. 아, 오케이. 확인. 근데 어디 있어요? 네. 댕좋다. 이동하는 거 댕좋다. 일단은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스태미너가 너무 안 좋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따라는 가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이거구만. 이거 나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성체버섯 이거였구나. 속세를 내려볼지니. 야 댕좋다. 168개 진짜 많은데? 어 여기 또 있다. 찾았다.
이거 어딨나요? 이거 어차피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또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겠습니다. 가자다. 속세를 내려볼지니. 근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겨우 두 개 먹었잖아요. 어? 보물 상자도 있잖아. 분노의 바람. 출발할 때가 됐어. 보물강자도 먹어주고. 아 그렇구나. 원신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더 올라갈 수는 없나? 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돼. 뭐 엄청 등 좋은데? 근데 얼마 못 올라가네. 일단은 먹자.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출발할 때가 됐어. 내려. 잠깐만요. 랑자 아마 지금 돌파 가능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 랑자 돌파 가능해. 애쓴 게. 잠깐만요. 됐고 이제 이것도 얻어야 되네. 일단은 이거부터 많이 얻고 생체 버섯 많이 얻고. 얘 잡아야 돼요? 바람 돌파도 안 주는 유적 드레이크. 아니죠? 아니죠? 오케이. 일단은 이피님 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피님도 지금 그거 모으고 계실 테니까. 이거 맵 잘 설명한 데 가가지고 보면서 하면은 금방 모으겠다.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럼 나도 랑자 레벨 8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야. 근데 페어님은 왜 여기 계세요? 페어님 따라왔는데. 내려볼지니. 잡으러고 좋죠. 잡으러 가는 거. 어 젠장 젠장 잠깐만 난 레벨 낮아. 레벨 낮아. 레벨 낮아. 내려. 아 진짜? 우와 에너지 엄청 난다. 내 이거 아직 형이물도 아직 안 했다고. 근데 도망가. 도망가. 와. 도망갔다. 됐어. 했네. 축하 축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고바예요? 이 갑방송에 왜 고바를 하세요? 여기 있구만. 두 개씩이나 있구만. 분노의 바람.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존실
드레이크 이거 파루잔 키우려면 비단 필요해요. 그렇구만. 이쪽으로 커먼. 오케이. 이 피니 어디 갔어? 바람도 언젠간 막다. 수고하셨어요, 마니님. 아하, 왜 그럴까? 너무 좋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내려. 헷. 올라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떨어졌어. 아, 젠장. 하지만 나는 랑자라고 올라갈 수가 있지, 쉽게. 그리고 벽은 타야 되지. 아, 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단히 해결사시네.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으시네. 난 도움이 안 되니까 구경할게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자, 됐죠. 자, 이렇게. 야, 근데 다른 게 꽤 단다. 역시 5성이야.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벌레 주지. 조마구나. 일단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랑자 저기 뭘 착용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다 알아봐야겠죠. 떴다. 바로 떴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은 여러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아, 근데 댕 좋다. 누가 끼시면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안 움직여서 깜짝 놀랐네. 왜 사라지셨지? 아하, 여기 있었구만. 야, 이런 건 또 어떻게? 야, 되게 많다. 우와, 여기 되게 많아. 여기 잠깐 별표 하나 치워야겠다. 잠깐만요. 민야용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랑자 뽑아가지고 랑자 키우고 있어요. 어제 방송은 재밌으셨나요? 고스나리 해설자로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트위치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입만 싹 닦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제가 해설자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랑자는 어차피 내가 알아볼 거니까 관계는 없구나. 자, 일단 이피님 따로 왔는데 어디 있어요? 오케이, 태연님 감사합니다. 히잇. 성체벌 선신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구만. 차.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막고 싶다고?
뻔뻔하긴. 어? 잠깐. 히읗! 햇빛 좀 봤다고 신나기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 어디로 가세요? 가족여행? 부럽다.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떨어진 것 같다. 일단은 회원님이 몇 피였지? 네. 아니 잘못 갔어요. 기다려봐요. 다시 갈게요. 기다려봐요. 떨어지는 줄 알고 떨어졌잖아요. 부산! 우와! 민현형님! 아 그렇구나. 얼른 가서 주무세요. 내 불신의 방송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뻔뻔하긴. 다,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다시 가면 되지. 다시 가면 돼요. 아까 이렇게 꺾어가지고 먹었었나?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였다. 그치. 오케이, 수정코 하나 얻었고. 햇빛 좀 봤다고 신나기는.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 먹고 드레이크고. 오케이. 질풍을 따라. 아 좋다. 왠지 여기를 보아하니 여기가 있었구만. 이번에 지금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 먹고 나서 태연님 쪽에 가서 또 먹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시고 나서는 꼭 고스나이 방송 다시 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점프한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는구나. 어디 가셨죠? 어? 뭐야 본의 아니게 이거 먹었다. 좋아. 여기 있었구만. 근데 어디 계세요? 아니 가셨구나 딴데로. 잠깐만 드레이크 고고씽 기다려봐요. 잠깐만 회원님 쪽으로 가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드레이크 가겠습니다. 바로 네네 저분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뭐 드레이크 한번 더 잡고. 아 필드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게 좋다. 분노의 바람! 아래쪽에 계시는구나. 여기 워프 포인트가 있었잖아. 젠장. 워프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았어. 내려. 어디 가신 거야? 아, 저기 있구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많이 있구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엘링크님, 오. 블루초 좀 먹겠습니다. 그래요, 블루초 드세요. 네. 오스네 방송 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블루초를 지금 안 먹으니까. 어, 위험해, 위험해. 내려. 피해. 몬스터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왜요? 왜 홀리에요? 고시나리가 너무 잘했어. 어 뭐야 이쪽 아니 잠을 잤어. 안돼. 공격하지 마. 지금 공격하면 나 죽는다고. 지금 어디 갔어? 카피님 어디 계셔? 아, 아래쪽에 계시는구나. 하리! 하리! 저도 도와드릴게요!
물론 약하지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어, 뭐야, 여기 있잖아.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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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와, 죽은 줄, 죽는 줄 알았네. 입단 게 좋다고? 여단의 수레? 다 먹은 건가요? 없나요, 태연님? 어, 죽는 줄 알았다. 이거 아이템 좀 먹어야겠다. 먹을 것 좀 먹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 세팅해 놓을 거예요. 일단은 이 피분한테 가고. 따라라. 그 랑자의 그 성유물을 얻을 수 있는 저기 비경은 어디 있습니까? 비경은 어디에요? 사막 쪽.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 명암보다 빅돌이 그쪽이라서.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이거 랑자지?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자, 띄우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거 잡고 계시는 동안 나는 위에서 나는 신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경해도 되지. 하면 바로 떨어졌지. 그리고 바로 밟아주지. 그난 도망가주지. 올라가. 그 다음에 때려. 데미지는 난 안 나올 거야. 아, 밟아! 와, 이 그 밟을 때 그 표정이 예술이다. 또 나왔군. 자, 일단은 다시 돌파를 하고. 바람이 불어. 레벨업을 해주고. 내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야, 이번에 모을 게 많네요. 사람이 문제겠지. 자, 어느 분 따라가야 되나요? 성유물, 예, 성유물 하면 좋아요. 저 지금 저기 레진, 그 뭐지, 농축 레진 좀 있어가지고 성유물 돌리면 좋아요. 저는 오히려 성유물 돌리면 좋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왜 가셨어요? 오늘 랑자 특전 나이네. 아, 진짜요? 다행이다. 딱이네. 여기구나. 적금세 페어. 오케이. 강아지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헬로. 갑방송 고스나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근데 나 도움 되려면은 나이다 드는 게 낫지 않나? 오, 멋진데. 어차피 금요일, 원래 어제 했던 거 튕겨 가지고 금요일 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멋진 금요일 날 또 재밌게 해 드릴게요. 당연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지. 특성 비경 돌까요? 네, 좋아요. 특성 비경 도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 네, 예뻐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얘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오, 그래서 수련 중. 오, 아주 좋아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잠깐만, 지금 놀지 말고. 우리 시간이 아까워. 우리 시간이 아깝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 비경을 왔다는 건 여기 아니었어? 보자. 이제 채팅을 봐야 돼. 채팅을 봐야 돼. 아, 평유물이고 특정 비경 안 오시나. 특성 비경도 저기 농축 레진 쓰는 거 가능하죠?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 샴피를 따라갔나 내가? 그러네, 샴피 따라가면 안 되지. 네. 그 아니 잘못 갔어요. 잘못 갔어요. 죄송해요. 골스나리 캐릭터가 또 나와버려서 죄송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최대로 레벨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매칭 도전. 다인 모드 인원이. 이 다인 도전이죠?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잘.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됐다. 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타이나이로 가겠어.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개 남았는데, 아, 진짜요? 오케이, 됐죠? 됐나요? 얼른 준비하세요. 에헤이, 에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분이 많은 게 편한. 여긴 뭐가 나올라나? 어떤 몬스터가 나올라나? 농축이 아마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을 거야, 지금. 시작만 안 하면 되니까 앞에만 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시작만 안 하면 돼. 나이 다 왔구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잡아주세요. 아, 얘였어? 얘는 금방 잡지. 일망타진. 눈속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딜 좋죠. 구경 재밌겠다. 재밌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이 구경을 하고 계시다니. 나도 구경하자.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눈속임. 좋았고, 됐죠. 좋아, 아주 좋았죠. 출발할 때가 됐어. 아직 있네. 계속 도전하기. 아니, 준비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도전하기. 계속 도전하기. 나이다가 아, 시간 지나야 가능한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도 좀 먹고. 끝. 풀피. 이왕이면 풀피 채우자. 다들 오셨습니까? 잡죠. 뿌리까지 뽑아주지. 잘 따라와. 자유롭게. 잘 안 보이지? 한, 차, 한, 한, 한.
멀리 저 원거리에 저 싸우기! 와, 다 맞을 뻔했네. 일망타진! 내가 지켜줄 차례야. 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배불러 저 더 이상 먹을 수 없대요. 아니 왜 안 싸우는 거야?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들켰죠 지금? 싸워야지 지금. 싸워요.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이것이 바로 왼속이 이제 빨리 안 끝난다 했죠. 너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타자가 있으니까. 뿌리까지 뽑아주지. 잘 따라와. 잘 안 보이지? 차. 좋아 좋아.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나도 도움이 돼. 자, 농축 다 쓰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특성도 올려야 되긴 하니까 이게 필요하긴 하네. 아주 좋아요. 아, 내가 딜러구나. 근데 왜 구경하고 계셨어요? 왜 구경하고 계셨냐고요? 네, 죽을 뻔했잖아요. 잠깐만, 에너지 좀 먹자. 배불러 좀 못 먹어요. 배불러 좀 먹어. 이렇게 뛰어다녀. 타이다이 뛰어다녀. 잘 따라와. 와, 지금 된 거 맞죠? 예,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일망타진. 전 서포터임. 서포터라 쓰고 딜러라고 읽는다. 와,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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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와, 에너지 에너지 봐봐. 뿌리까지 뽑아주지. 저도 서포터예요. 에너지가 없죠. 한 대 맞으면 죽어라. 잘 따라와. 먹을 수 있나? 배불러서 못 먹잖아. 언제 배가 꺼지는 거야? 배가 언제 꺼져?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잘 안 보이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끝난 건가? 최대한 피해야 돼. 배불러서 지금 에너지를 못 먹는 이 상황에 장목. 내가 타겟이 돼버리면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죽었어. 우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지. 잡아줘요 잡아줘요. 잡으면 내가 탈 수 있잖아. 그치? 이거지. 저기까지 가야 되는. 체력 언제 꺼졌지? 에너지 채워지는 거라. 출발할 때가 됐어. 출발할 때가 됐어. 날먹의 대명샵 있고. 자, 계속 도전하기 갑니다. 아직 두 개나 남았어요. 실천의 가르침. 그치, 고시나리처럼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실천하냐.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안 궁금했지만 그냥 얘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스트리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번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배가 고플 거야. 기절했다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란 말이지. 맞죠? 오케이 합니다. 나이다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되게 많이 달리면 되겠네. 잘 안 보이지? 헷. 헷.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은숙이. 오늘도 또 하나 배웠구만. 일망타진. 잘 안 보이지? 하차. 뿌리까지 뽑아주지. 이번 에너지가 거의 안 닿았다고 한다. 아주 좋아요.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잡았고요. 우와, 한 대 맞았고. 농축내진. 하나 남았다. 아주 좋아요. 어? 뭐야, 비경이 왜 나갔어요? 하나 남았는데. 모르고 나가겠다. 그냥 기다릴걸. 캐릭터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왠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아 좀 작게 하려고 했더니만. 이건 뭐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 아깝다. 자유롭게. 안 올라가지네. 바람과 함께. 일단은 마지막 한번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와 이제 채팅창이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는가 보구만. 아 튕겨서 다시 들어. 아 튕겼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시 나가야 되는 건가? 마이르산 오이사시부리 데스. 오겐키 데시타까? 좀 기다릴게요. 튕겼다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간대요. 됐나요? 준비 됐어요? 자, 자, 자. 자유롭게. 바람과 안 달아주네.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 바람과 오이까 시부리데. 계곡이다. 멘티스님 어디 계세요?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멘티 아 멘티스님이 아니구나. 페어님 어디 계세요? 오이사시부리 데스. 도때모 이소가시갔다 데스. 아 소데스가. 와타시모 이소가시갔다. 죄송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데모 겐키소 겐키소니 미에르까라 이 됐으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네. 태연이 준비됐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는 뭘 쓴 캐릭터로 할까 이번에는? 아, 제가 신호부로 할까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엘링크님이 신호부로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한 곡 연주해줄게. 야 다이르크다. 됐쇼.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네. 이 검은 니온고대 와카란 말상께도 방랑자 연결고리야. 됐쇼. 쿄 왔다시 에란다 에란다 것도 됐어. 에란다 것도 됐어. 오이와떼 구다사이. 요요 강하다고. 한번 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달리는 게 똑같잖아.
라이더라. 오메레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시작합니다. 왜 안 잡히는 거야? 멀어져 안 잡히는 거야? 우리 집에 놀러 와. 헤이. 닷. 핫. 전부 다 보인다고. 마무리.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뭐야? 누가 불쾌가 됐는데? 뭐야? 이게 바로 랑. 아, 이거는 그거구나. 다이로크구나. 이것이 바로 전담이야. 왓다시와 18시. 아, 이거 될까? 잔네 낮에 마이를 당가 18인이 나리마시다깜. 어? 닷? 헛? 왓다시와 카자와 아키라메테. 어? 헛? 에란다 고토난데 신다라. 요요 강하다. 요요 강했다. 요요는 강했다. 뭐지? 에너지가 왜 가득 찼지? 끝. 아, 잠깐만. 나 지금 그거 없구나. 이제 비경 나가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채팅창에다가 껴주세요. 더 모을까요? 나갈까요? 최강의 힐. 힐이었구나. 힐이 있었구나. 누가 힐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요요가, 아, 요요가 힐이었어요. 오. 나 방랑자 저기 돌파 재료 더 모으죠. 마이르샹 고진떼끼니 난까 디스코도데 난까 하나씩 심하쇼. 어, 멘티스님이 나가셨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르샹 무시 시간과 다이조부나라 하이떼 방랑자. 방랑자를 리운고데 와까리마켄 고노캐라노 히치오나 도파 자이료 아츠메르노 것도 오다스케테 구다사이. 와, 클레. 클레 있어요. 맞아요. 저 클레 있어요. 클레가 누구지? 어, 페오님 나가셨네? 페오님 왜 나가셨어요? 아, 페오님도 가셔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만. 야, 좋아요. 나스케 때 굿다샤이. 아주 좋아. 30분 다 했잖아요. 야, 아주 좋아요. 역시 글씨 그청. 지킬 건 지킨다. 뭐지 이거는? 뭐야, 에너지 달고 있잖아. 지금 이분은 30분과 더 써가지고 그러고 있고. 마이르샹 방랑자를 일본어로 뭐라 그래야 돼? 잠깐만요. 어? 도둑고 어디 갔어? 어, 아싸전 일본어. 아, 호로샤 됐어요. 네, 호로샤 노 도파 데키르 노 자이료 아치메테 구다사이. 오다시케테 구다사이. 고려 난까 스카라무슈라 해요. 아, 스카라무슈. 아, 스카라무슈. 잠깐만요. 그래도 마이르 씨가 왔으니까
사진 어떻게 찍었더라? 이거다. 폭탄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왜? 오늘도 용감하게 이상한 분이 동화뱀을 잡았다는 것을 이런 무늬는 그래도 처음 봐. 왜 이래? 궁금하면 보여줄까? 이거 도대체 왜 이래? 가까이 가까이 좀 아래로. 아쨔. 왜? 좋았어.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동しました.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오케이. 스카라무슈. 다들 나가셨나요? 왜 이렇게 채팅창이 조용해요? 분노의 바람! 야 좋다, 댕 좋다. 댕 좋은데 나 얘네 못 잡는데. 아직 레벨이 랑자 키우는 중. 아하! 돈 벌 기회가 굴러왔어. 뭐야, 그냥 치기만 했는데 에너지가 난다고? 결국 아, 회원님 들어오세요. 도와줘요. 오다시피 대기사이. 쓸모없군. 와. 태연님이 월드 진입하였습니다. 이피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마이르 씨가 거칠에는 됐어. 마이르 씨를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아, 월드 진입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같이 저도 동일한 현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끼마시다. 네 소리가 들려. 들어보자. 어디 있을까? 속세를 내려볼지니. 공부할 기회가 불러왔어. 차. 하. 오늘 마주쳐.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 바람이요. 분노의 바람. 와, 아 이거 모아주시는구나.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아 그러네, 맞네 맞네. 키라라 딜 대박이네 진짜요. 내려. 네 소리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렸어. 내 삿갓으로 피를 맞고 싶다고? 이끼마시오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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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님 무슨 일이세요? 미리 도망을 왜요? 검은콩님 어디서 도망을 가세요? 상자를 모아주시는 것 같은데? 과학 연습 3번 이런!
이건 못 참지. 아, 세죠. 올려서 최대한 올라가서 안전하게 때리는 거야. 와, 되게 세다. 마지막에 내가 잡았죠. 뽑았죠. 화픽 이제 확철로 나갔구노라. 아니 확천으로 뽑긴 뽑았지만 어쨌든 뽑긴 뽑았습니다. 찌기야 독고. 찌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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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세를 내려볼지니. 야, 빠르다. 자, 이게 달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 속도가. 돈벌 기회가 굴러왔어. 미야. 끝이지. 결국 도움이가 한숨. 피해 크게 다녀야 되거든요. 상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딴딴딴. 따라가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그 스킬을 써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겠지? 떨어지신다. 하! 터져. 널 도와주겠죠. 속세를 내려볼지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노의 바람. 근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는 거 같지? 내 에너지가 아니었나? 속세를 내려볼지니. 잘못 몰랐어. 내려. 뭐? 이딴 게 좋다고? 내려. 울림풀 먹어줘야지. 이왕이면 엘울림풀도 같이 뽑아. 가시는구나. 좋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고. 랑자. 내 삿갓으로 비를 먹고 싶다고? 뻔뻔하긴. 돈벌 기회가 굴러왔어. 지금 몇 명 있는지 보도록 할까? 7분 계시는구나. 어쩐지. 사람이요.
가 났다니! 내 돌을 받아! 분노의 바람! 저거에 맞아 죽겠다. 내려. 오래된 코딩이가 필요한 건가?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음 시간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수영 안 해도 됐잖아. 나왔구만. 블러츠 다 모았다. 오, 이제 고스나리 도와주시지요. 오래된 코딩이를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르 씨가 여기 이렇게 하신 거구나. 돈벌 기회가 굴러왔어. 자, 에너지 진짜 조금씩 깔죠.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이템도 없지? 나 그나저나 저거 있나? 10개? 없던 것 같은데는 한번 없네. 나쁘진 않은데 에너지가 없구만. 에너지를 채워야겠어. 속세를 분노의 바람! 어, 굵게다. 치구나. 내려. 어디서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구만. 금속 열쇠가 있는데? 이야, 에너지 잡아. 얼마나 도움이 되겠죠? 안수위군.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이게 많이 필요하구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뭔데 여기 있어? 다 잡았는데? 확인. 강아지 풀기. 댕 좋아. 뭔가 미션이 해결된 느낌이야.
마이를 장 토꼬 꾸꾸 오케이 이키마스 분노의 바람 바람질주 랑자를 뽑았어 랑자 결국 이겨야 또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여기 한 명 더, 한 마리 더 있는데? 오, 위험해, 위험해. 속세를 내려볼 지니. 뭐야, 내 거, 내 게 아니었어? 아리가또. 나이스 포트. 이게 타고 하는 거 맞아요? 고레츠카 때 이끄는 코터가 다다시 됐을까? 젠. 아, 업적 깨게 하려고? 아. 일부러 고수님 배타 아 그렇구만 뭐지? 여기 근처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번개 그거 있다 먹어야지 지금의 나라면 먹을 수 있어 잠깐 어 됐어 먹어주고 좋았어 마이를 장 덮고 덮고 行きます。 지금 채팅창 다 죽었는데 혹시 채팅창 쳐주실 분? 이것도 먹어봐야지. 조금 놀아보자고. 분노의 바람. 일단 후퇴해야겠어. 아무도 안 계시는구만. 이게 파루잔 돌파지류. 아, 진짜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왜 선이에요? 그냥 한 분 계신다. 다행이다.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놀랬잖아요. 돌파는 안 되잖아, 지금. 어쨌든 그거 잡긴 잡아야 되니까. 에토코니 아따께.
覚えてないのですか？다 먹어주고 어쨌든 뭐 먹어줘야 편하니까. 속세를 내려볼지니. 아니 아 젠장 점프를 눌렀어야 했는데 몰라. 바람이여. 맞아, 내가 여기 가는 게 맞나? 어, 은빈님 고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채팅창에 아주 은비 같은 저기 그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고시야, 오신 김에 출석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잠깐 지금 위험해. 아브나이. 어, 위험했다. 저거 맞았으면 진짜 했을 거야. 채팅이 두 배. 오긴 왔는데. 오, 축하. 何があるかよくわかりません。マイルさん今探してみますか。炎のエパラン。아, 쇼쇼 오마치구다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오케이, 날아다니는 거 봐라. 내려볼지니. 배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어, 이거 좀 멀리서 하면은 되게 좀 그럴 것 같아. 다시 한번 태연님, 다시 한번. 분노의 바람. 꽤 오래 날아, 아, 오래 날아다니는 거 맞구나. 속세를 이렇게 다니면은 오래 달아, 날아다니는 거 맞지. 바람과 함께. 이런. 일어나라.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일어나라. 자. 헛. 바람을 타고. 어, 마이르샨. 일어나라. 노도테키마시타카. 헛. 헛. 바람을 타고. 정말 잘한 것 같아. 오늘은 랑자를 뽑은 기념. 아주 좋아. 어? 랑자가 아주 좋아. 이건 뭐야? 못 잡죠? 못 잡죠? 못 잡아. 이게 달리는 거. 달리는 거만큼 스피드가 올라가네. 도레이크. 아, 쯔로와 토코다케. 아. 드레이크 잡는 데가 어딘지 물어보시네요. 드레이크 잡는 데. 드레이크 잡으려고 하셨구나. 프레이야, 니요, 나까, 찌르떼 있다라, 사가스 꽃도가 됐기를 또 모이마스. 꽃지. 꽃지. 어, 뭐야, 왜 떨어진 거야? 잠깐, 왜 떨어져? 아,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속세를 내려볼 지니. 나만 다른 데로 가는 거 같지? 여기가 아니었나? 자, 다시 침착하게 여기로. 여기에서 바로 갔었는데. 이거 잡았던 것 같은데. 선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 눌려. 아우, 자꾸 왜 안 눌리는 거야? 여기가 맞나? 나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갔지? 어디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니까, 아니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 오케이, 페어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맞잖아, 여기 가는 거. 그러네. 아, 여기였구나. 아, 오케이. 분노의 바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라면! 라면 먹을 거 신라면이지, 라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먹어줘야 돼! 몬스터가 꽃으로 보냈어요.
그러네. 진나는 밖에 없어. 사와요. 떴고 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폐언니 수고하셨어요. 엘링크님하고 폐언님하고 둘 다 가셨구나. 오, 이어졌어.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데이트 오시마쇼까. 겐신노 나카데 호로샤 호로샤 또 이쇼니 데이트 오시는 것도가 또 데스까. 어, 방랑자 이거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보니까 안 얻었잖아. 주문서 좀 확인해 볼까? 아이고, 가자 가자. 다음 목적지는 멀다고. 자, 뭔가를 해라. 그러니까 쉬어. 네.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았어. 그리고 좋아하는 거 아주 좋아.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음흠. 그럼 이대로 찍을 수는 없구나. 아, 어, 그렇지. 그렇죠. 역시 천재인데? 이거. 안에 뭐가 들어? 어, 그러네. 궁금하다. 어, 안 돼. 고객의 소포를. 근데 이거는 안 되지.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로. 조절이 안 된다. 스킬 타임 맞게 써서 이쁘게 찍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좀 못 찍네. 속세를 내려볼지니. 좀 더 내리게끔은 못 찍는구나. 아, 이건 아닌데. 유튜브, 아, 그런 거 유튜브에 몇 개 있어요. 아, 진짜요? 일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단점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 저는 친구가 많아서 괜찮아요. 마이르상 또 이쇼니 다신 속댁 마쇼까. 아이고. 오. 선을 왜 남겨요? 아주 좋아요. 난 도대체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어, 내가 좋다. 너무 이거 좋다. 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좀 우리가 센터를 맞춰서 찍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나갔다. 아,
아니요, 안 가져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봐봐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아이고. 아, 이거 날아다니는 거 되게 편한. 엄청 편안한데. 상자가 있구만. 아리가또. 어, 저기 방금 눈동자 보였는데. 아, 이거는 눈동자 아니고. 마이르 장난가 도코니 이코오까 요코 와카리마센 키가 쓰는데스케도 오버테나이 데쇼. 마이르 장 다이저브 데쇼.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잡아줘야 되잖아. 뿌리까지 뽑아주지. 이력 장목. 아직 방면자가 좀 못 잡으니까. 핫. 일망 타진. 오, 죽겠다 죽겠다. 차. 핫. 확장시켜라. 근데 너는 이제 같은 그걸로 확장해봤자 의미가 없어. 눈속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왠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잡고 있긴 한데. 떴고 떴고. 나나나나나. 하. 채. 마이르상, 今日は ここまでしましょうか. 모시 요카타라 라이브 이고니모 이고니 와타시가 변신할까 모시나나인 데스카라. 요노 시간에 이슈니 야리마쇼. 도데스카? 라이브와 고코데 오와리. 자, 오늘은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용한 라이브였네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치와 토코다케. 와카리마시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페언님 감사합니다. 화요일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부구덕 했잖아요. 자, 그럼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자요. 마이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타 하시다네. 자, 감사합니다. 잘 자요. 고바. 마타네. 판단님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明日ね. マイルさんもお疲れ様でした. 今日。
아, 일본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예, 조금이에요. 잘 못해요.